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도 비가 조금 그쳐서 날씨가 좀 선선하고 좋은데요. 오늘 이제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저는 여기 앞에서 그거 먹고 왔어요. 떡 만둣국 먹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역시 오늘도 오신 분들은 댓글창에 인사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네, 오늘은 존잔 아하님이 일바로 남겨주셨어요. 네, 채가희님 반가워요 하셨는데요. 네, 아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뵙네요. 네, 햇빛마을님, 주인공은 너야 너. 존잔님, 일바 웨이브 한판 때리시라고. 드러님, 가혜님, 나야 나라고 하셨는데요. 네, 햇빛마을님, 떡 만둣국. 네, 오늘 만둣국 점심으로 먹고 왔어요. 저도 처음 가보는 집인데 깔끔하고 국물이 굉장히 얼큰해가지고 좀 속이 이렇게 딱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드럼님 반갑고요. 이그런터님 반가워요. 역수님, 가혜님 떡만둣국 먹었죠? 우쭈쭈라고. 네, 이그런터님이 오빠야는 요새 안 하냐고. 아, 오빠야 그 영상을 찾으시는데 그게 아마 유튜브에는 계속 올라가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피디님들이 센스 있게 틀어주시니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또 언젠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겨부장님 반갑습니다. 하이홈님, 홈님도 반갑고요. 마을님, 역수님, 네, 존자님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 왜 이렇게 막 무릎이 시리고 막 이러죠? 아, 왜 이러지? 오늘 비가 올려나? 여러분 아무래도 기상청 날씨보다 더 정확한 날씨가 바로 이 제 몸에 있는 관절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오늘 관절 안 시리시나요?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기상청보다 더 정확한 날씨 예보, 바로 관절 통증 예보. 관절 환자들은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저처럼 허리나 무릎 통증을 이렇게 느끼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릎과 허리가 주기적으로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함께 알아볼까 해요. 네. 오, 만둣국 똑 싸세요. 떡 만둣국은 얼큰하지가 않죠. 담백하거나 칼칼하죠. 우하하하, 비가 오려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관절이 아픈 이유는 바로 기압과 습도 그리고 온도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 이제 관절 내 기압은 팽창하기 때문에 신체 조직들이 관절이랑 신경을 압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습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관과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일단 땀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안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부어가지고 더 통증을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비 오고 이러면은 쑤시고 괜히 아프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압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존자님이 아이돌 관절 안 좋겠지요. 네, 앞치님도 반갑고요. 존자님이 웨이브 많이 해서. 아,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춤을 과하게 많이 추다 보니까 준비 운동을 심하게 안 하면 진짜 좀 심한 날에는 다음 날에 정말 허리가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춤을 너무 격하게 춰서 조금 더 관절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가끔씩 좀 산에 내려갈 때 이럴 땐 진짜 무릎이 아프기도 해요. 네, 거북이 왕자님 안녕하세요. 네, 존자님, 필명님 안녕하세요. 네, 하이 HJ홈님이 조직이 부어요. 그럼 몸 부피도 커지나요? 아, 그 정도로 막 눈에 띄게 붓고 안 붓고 이런 정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몸 안에서 좀 조직이 부으면은 그게 팽창하면 또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 몸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쑤시고 이런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존자님이 격한 춤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격한 춤 보여주시면 여러분 놀래서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격한 춤은 조금 아직까지는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초롱불님이 가혜씨 안녕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제습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실내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 반신욕이나 찜질을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냉방 온도를 너무 차갑게 하시지 마시고요. 체온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찬바람에 계속 자극을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이그런터님이 가혜 씨는 소년대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제가 소년대 씨랑 이미지가 비슷한가요? 약간 토끼상이라 그런가요? 네, 소년제 씨란 말은 저도 처음 듣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신 분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영광이죠, 뭐. 햇빛마요님이 오늘 밤 웨이브는 나야, 나라고. 나야나 보여달라고. 아이고, 나야나.
안무가 이거 아닌가요? 나야나 이거 저 이거 쳤었거든요. 이거죠. 이렇게 치는 거죠. 이게 남자 춤이랑 여자 춤이 달라요. 핑미는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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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건데 나야나는 약간 멋있게 추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윙크해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나 봐요. 다 아시네요. 네, 해피마니 오라고 초롱불님이 목소리가 너무 예뻐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또 목소리 낭낭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 비 올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이런 허리 통증은 척추가 보내는 경고이자 이상 신호로서 이를 좀 간과하고 운동을 저처럼 격하게 하거나 뭐 몸을 막 무리하게 많이 쓰시면요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장시간 누워있거나 앉아서 TV만 보지 마시고요. 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해주면서 근육을 이완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 필라테스, 뭐 허리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근력과 인대를 강화해주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좋지만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허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존자님, 이그런터님이 엔돌핀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햇빛마을님이 TV만 본다고. 아, 그러시면 안 된대요. TV만 보시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근육을 풀어줘야 그래도 비가 와도 좀 통증도 안 느끼고 좀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끔씩 일어나서 이렇게 좀 기지개도 펴주시고 컴퓨터 앞에서 좀 눈 운동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네. 거북이 양자님이 마을님만 밉는다고 HJ홈님이 푸하하하하 귀엽네 킥킥킥킥 하셨는데요. 뭐가 귀여운 거죠? 뭐가 있었나요? 햇빛마을님, 네, 오늘 좀 무리했어요. 왕자님 기도에 응답하려고. 네, 왕자님께서 마을님이 계셔서 든든함. 아, 지금 두 분께서 저의 그 춤시키시기 그거 공모하시는 거 맞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댓글창에서 계속 어제부터 좀 두 분이 이렇게 쏙닥쏙닥 하시더니 공모하셔서 오늘 잠깐이지만 성공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랩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시키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혹시 비 올 때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이 심하시면요. 아무래도 이런 뭐 좀 민간 요법도 좋지만 병원에 직접 가셔서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전에 예방법 오늘 알려드렸으니까요. 평소에도 좀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 잘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오랫동안 컴퓨터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게 특히나 더 허리 통증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서 앞으로 좀 건강하게 네, 그렇게 주식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왕자님 눈이 정확해요. 거북이 왕자님 춤 아니고 랩 음모를 꾸며요. 마을님, 드롬님이 랩 기대할게요. 거북이 왕자님 날 위한 랩이 아님. 햇빛마을님이 랩으로 밀어요 금요일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춤이 좋으세요? 랩이 좋으세요? 인기 투표 한번 하죠. 제가 좀 이거 좀 이런 수요를 파악해야 저도 매력 발산을 하는데 좀 시간과 공을 덜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춤입니까 랩입니까? 자, 한 분씩 춤 랩 하나씩 지금 인기 투표 들어갑니다. 네, 궁뎅이 토닥토닥님은 춤이라고, 존자님 춤, 해피마니 랩하면서 춤춰요 이런 거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네, 일단 드럼님도 둘 다 이런 거 안 되고 지금 거북이형제 랩 나왔고요. 갑골님은 이거는 춤인가요? 랩인가요? 지금 영어로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이그런트님 춤, 존자님 춤, 복돼지진 당연 춤, 갑골님 춤, 존자님 아까 했고, 토닥토닥님 아까 했고, 아하님 춤, 거북이 왕자님 아까 했나요? 랩이고, 랩 두 개, 임시피명님 춤, 백억소년님은 CNA, 이것도 영어 오타인 것 같아요. 역수님 가해 랩은 빼고, 백억소년님 춤, KKK님 춤, 박앤헌터님 춤, 네, 스머프 아저씨님 춤, 다 춤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 춤을 원하셨군요. 아, 춤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춤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또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한 노래가 있죠. 또 우리 주식 차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란 노래인데요. 또 이런 주식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제가 퀴즈 낼 때는 한 댓글 한 개씩 쓰시는 분들이 지금 막 댓글 10개씩 막
도배하시고 계신데요. 아, 이렇게 원하시면 또 제가 해드려야죠. 어머, 마을님께서 피디님이 랩을 하시고 제가 춤을 추라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피디님께 전달이 될 텐데 이거는 피디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가을 풍경님이 아재들이 춤 말고 뭘 좋아하겠수?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의 수요를 오늘 파악했으니까 또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내 섹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알았으니까요. 네,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